철통 보안이 생명인 금고 제작 현장. 9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태로운 작업이 시작된다. 0.1mm의 오차까지 잡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망치작. 시작부터 마무리 잠금 장치까지 까다로운 수작업 공정이 계속되고, 은행 금고 설치와 철거를 위한 고군분투. 하여튼 철거를 쌉니다. 철거. 화재와 폭발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금고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끊임없는 열정. 베테랑 금고 기능공들의 금고 제작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금고 공장. 이른 아침부터 공장 안은 작업 열기로 가득하다. 23명의 작업자들이 총 4종류의 금고를 만들고 있는데, 육중한 은행 금고 출입문, 그리고 개인 금고는 물론 은행에서 현금을 보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초강력 금고, 개인 소장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은행 대여 금고를 만들고 있다. 은행에 납품하는 금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정도 하고, 대여 금고가 한 200조 정도, 가정용 금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연에 한 300대 정도 생산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작업자들이 재단을 마친 강판을 옮기고 있다. 두께 1cm가량의 이 철판들은 하나당 무게가 약 40kg. 강판은 만드는 금고에 따라 달라진다. 아, 지금 강력 금고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 금고요? 예. 아, 그게 뭐예요? 불, 충격, 드릴, 이런 데도 끄떡이 없죠. 밖으로 나온 작업자들이 커다란 돌 앞에서 멈춘다. 이 육중한 돌은 휘어진 강판을 교정하기 위해 쓰인다. 뒤틀어진 모습이 육안으로도 선명하다. 이렇게 비뚤어지면 금고를 만들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강판을 돌에 올리고 망치로 내리치는데, 이때 돌과 강판 틈에 뜬 사이가 없어질 때까지 쳐야 한다. 강판을 내리칠 때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귀마개는 필수다. 잘 잡혔어? 여기 좀 더 잡아야 되겠네. 이 햄머가 20kg짜리예요. 아마추어로 한 겨울이라도 이 금고 하루 잡는데 2, 300번 치면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처음 쳤을 때 거의 뭐 못 나왔죠. 아파서, 손이 아파서 손 떨리고 많이 때려놓으면 젓가락질을 못해요. 울려가지고. 아, 손이? 네. 수작업으로 강판을 펴는 것은 공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하던 방식이다. 아무데나 때려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한번 보세요. 눈에 띄게 휘어져 있던 강판이 평평하게 펴졌다. 이거 망치질을 계속해서 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같이 붙여놓고 용접을 하다 보면은 펴져 있으면 용접물도 새고 또 금고 강도도 약해지고 그런 물에가 또 불량이 많이 나면 우리가 또 따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폐기 처분도 하고 그러면. 재료들을 손보고 나면 다음은 각 강판들을 조립한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용접하고 망치로 두드려 벌어진 틈을 최대한 좁힌다. 그리고 그마저 있던 틈까지 없애기 위해 가장자리를 모두 용접한다.
0.1mm의 간극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강한 충격을 줬을 때 이게 물 용접을 하게 되면 안 떨어지는데 뜨문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다 금이 가서 떨어집니다. 용접 기술은 작업 자체가 고역이다. 불꽃이 튀는 이 음새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피부에 가까이 여러 번 반복해서 닿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어요. 직접적으로 눈에 닿는다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데다 손재주까지 필요한 일. 깔끔하면서 동시에 단단하기까지 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용접을 마친 작업자들이 다시 같은 모양의 강판을 조립한다. 지금 이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 중고 외벽이요. 외벽이요? 네, 바깥 뜯고. 아, 그럼 아까 그거는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 그럼 두 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강판이 들어가고요. 즉, 금고 내부와 외부를 따로 조립해 만든 후 그 둘을 합체한다는 것이다. 통 자체를 아예 이중으로 만들어 금고의 생명인 보안을 높이고자 합니다. 크기는 딱 맞게 들어간 듯한데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꽤 돼 보인다. 이때 작업자가 또 다른 강판을 그 틈 사이에 넣는다. 에스케이11이라고요. 열 처리한 때예요. 열 처리요? 예, 예.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럼 이게 강도가 강해요? 예, 엄청 강하죠. 외부와 내부 틀 사이에 특수 강판을 넣는 것인데 이 강판은 열 처리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 것이다. 이 철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금고는 보안성을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그 안에 귀중금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성을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특수 강판을 넣고 용접을 마치면 1차 조립 과정이 끝난다. 금고 전체의 강판을 3중으로 돌렸기 때문에 무게만 대략 720kg이 넘는다. 두께도 약 3cm에 달하니 꽤 단단해 보인다. 1차 조립이 끝난 금고는 도색 공정으로 넘어간다. 도색은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일정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아무나 못 뿌려요, 이거. 이거 다 흘러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고도의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분무기 버튼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리듬을 타듯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분사해야 한다. 이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필요하다. 종일 서서 작업해야 하는 것은 기본. 페인트 가루가 날리는 탁한 공기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이거 못해서 막 부처가 날라 그러면 날라서 쉬다 오고 그랬죠. 이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앞만 맞춰도 뭐 회사에서 내가 아픈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네 개는 맞나 봐야지.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공정. 많은 과정들이 기계화되어 있지만 아직은 사람 손이 아니고서는 완성해낼 수 없는 것이다. 도색 작업을 마친 금고는 2, 3일의 건조 기간을 거친 후 마지막 공정에 들어간다. 이전 과정에서는 무거운 철과 싸우느라 힘을 뺐던 금고 기능공들. 이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부품들이 꽤 많이 동원된다. 부품들이 다 뭐예요? 아, 이게 장거 장치를 하기 위한 부속들입니다. 몇 개예요? 가지수로 한 40여 가지. 잠금 장치는 금고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금고는 다이얼 방식으로 잠금 장치 부분에 강화 유리를 대어 넣는다. 금고에 쓰이는 잠금 장치는 각양각색인데
금고의 주문에 따라 다이얼, 전자버튼, 그리고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등 다양하다. 여기에 도난 방지를 위한 첨단 장치들이 더 부착된다. 만약에 이제 은행 사람들이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보려고 돈을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 10시다. 그러면 그 10시 그 전에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거고 10시 후서부터는 열 수가 있어요.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면 비밀번호를 맞춰도 그 시간 외에는 금고를 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잠금 장치이기 때문에 금고 기능공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신경 씁니다. 충격에 의해서 이 방귀가 깨지면 얘가 딱 잠기는 거죠. 열라 그러면 열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 잠금 장치를 부수면 강화 유리가 동시에 깨지면서 자동으로 금고가 잠긴다. 이때 역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금고를 열 수 없다. 네. 우리도 열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한번 잠겨가지고 운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열은 거 없어요. 일주일 열어요? 이렇게 금고 한 대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최근에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미술품이나 보석, 집문서, 여권 등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완성된 금고들 사이에서 한 개를 꺼내 어딘가로 가져가는 작업자. 뒤이어 여러 연장들까지 챙긴다.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데 뭔가 큰일을 하려는지 동원되는 준비물들이 예사롭지 않다. 파손되든지 뭐 저 찌그러 들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든지 그런 게 되나 안 되나 그 실험하는 거예요. 저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꼴 하고 신제품 개발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테스트는 거쳐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얼마나 튼튼한지 검증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은 금고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는 것. 금고는 과연 무사할까? 700kg이 넘는 금고는 무사한데 바닥은 움푹 파였다. 아래쪽에 바퀴가 빠진 것 말고는 금고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은 드릴로 직접 뚫기 시작한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금고를 여는 데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이론적으로 볼 때 오랜 시간을 두고 큰 힘으로 부순다면 세상에 열지 못할 금고는 없다. 다만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금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약 30분가량 기계를 이용해서 금고문을 뚫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다. 장정 여럿이 쓰러진 몸체를 일으키는 것도 벅찰 정도로 육중한 금고. 이번에는 대놓고 망치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공들여 만들었을 금고지만 혹시 모를 결함이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망치질을 한다. 결과는 마찬가지. 칠이 조금 벗겨졌을 뿐이다. 쳐보니까 어때요? 엄청 힘들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단단하네요. 엄청 단단해. 파이지가 않아요? 예.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네요. 실수로. 마지막으로 금속 용접에 쓰이는 산소 용접기로 금고문을 뚫어보려 하는데 금방 철판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과연 금고문을 열 수 있을까?
초조하게 이를 지켜보는 직원. 약 20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삼중의 철판 중 외벽 쪽만 녹았을 뿐 내부까지 뚫지는 못했다. 부둑돌이 첨단 기술을 더 가주세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더 금고도 강력하고 더 완벽한 금고를 만들. 이처럼 단단하게 만든 덕분에 어떤 장비를 사용해도 1시간 내에 25cm 크기의 구멍을 뚫지 못해야 받을 수 있는 미국 보험협회의 인증까지 받았다. 늦은 오후 작업자들이 재단한 강판을 차에 싣는다. 열처리로 가려고 지금 싣는 거예요. 열처리요? 예. 열처리가 뭐예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튼튼한 강판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불길이 치솟는 가마가 눈에 띄는데 가마 속에서 빨갛게 달궈진 철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강판이 가마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산소 용접기로 뚫어도 끄떡없는 특수 강판을 만들기 위해 이처럼 뜨거운 불에 넣어 열을 가한 뒤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재료의 조직이나 성질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몇 도에서 몇 시간 해야 돼요? 노모 같은 경우는 930도에서 3시간 반. 3시간 반? 네. 아. 이제 가마 속에서 철이 더욱 단단한 상태로 조직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린다. 공장은 금방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다. 그렇게 밤이 깊어간다. 3시간 30분이 경과하자 가마를 연다. 안에는 쇳덩이들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다.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내는데 다시 다른 쪽 가마로 이동한다. 쇳덩어리들이 가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위험천만할 정도로 강한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가열로에서 냉각로로 이동한 것인데 들어가는 순간 솟구친 불길이 금방 사라진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기름. 기름? 점성이 있어가지고 냉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일정하게? 예. 냉각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에 담갑니다. 이처럼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과정을 통해 쇠 조직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더욱 굳고 단단하게. 금고에는요, 일단 경도가 최상, 최고 경도가 들어가야지 그게 금고예요, 금고. 모든 작업이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무려 7시간. 까다롭고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금고의 재료로 탄생하는 것이다. 먼지가 이제 구조로 가요, 먼지. 가열로에서 달궈진 철을 꺼내는 작업이 계속된다. 이글거리는 열기는 몇 발짝 떨어진 곳까지 전해진다. 어우, 열기가 여기까지 오네요. 900도가 넘어 있어요. 900도? 웬만한 경력 없이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 기능공들은 위험한 불을 다루면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능숙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매 순간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열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뜨거운 게 많죠.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땐 뒤일 때도 있고 아무리 긴 팔을 입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 열이 뜨거우니까는 순간적으로 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화상 같은 것도 입을 수가 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작업이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는 것도 힘든 일이다. 낮 동안 재단을 마친 강판들이 늦은 오후에 이곳으로 오면 밤새 작업을 한 후 다음 날까지 납품해야 하는 것이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체력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일이다. 냉각을 위해 기름에 담갔던 쇳덩어리들을 살펴보고 또 손질하다 보면 이중으로 끼었던 장갑이 무색하게 손이 새카맣게 변하고 만다. 그 달라붙은 기름이 장갑에 묻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장갑에 있던 무도가 파고 들어간 거죠, 안으로. 20년이 넘게 이 일을 해온 진광훈 씨. 그동안의 노고를 말해주는 것. 기름때 묻은 손은 비누만으로는 쉽게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왜 손톱 사이가 왜 매일 습하게 되냐. 애들이 좀 뭐라 그러세요? 이래 먹이 살리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할 시각이 돼서야 고단한 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직업이니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직장이 있잖아요. 네. 다 직업이 있고. 근데 나도 열치라는 직업이니까. 긍정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값진 시간이다. 금곡 공장의 일과가 다시 시작됐다. 안쪽에서 작은 금고와 씨름 중인 한 작업자. 여기저기 망치질에 여념이 없다. 스프링이 안 맞아가지고 직접 맞추냐고. 스프링이 조금 틀어지면 안 돼요? 네, 이게 전면판에 네. 전면에 이게 또 저기가 서스 스테디 전면판이 붙거든. 네. 그럼 이게 안 맞으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그가 손보고 있는 것은 개인용 금고. 그런데 이리저리 바꾸는 망치 종류가 한눈에 봐도 여러 가지다. 이건 시작업으로 망치를 하지 않으면은 물건이 안 되니까 제품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용접해서 그라이더 사랑하고 망치를 잡아서 일 테니까는 망치를 많이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망치를 들고 한다고 봐야 되네요. 더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힘든 길을 고수하는 이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망치질로 강판을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연륜과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 덕분에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23명의 직원들의 평균 경력은 25년에 달한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련하고 또 정확한 기술을 온몸으로 익히게 된 것이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간업해가지고 계속 이 금고만? 하루에 몇 대 만드세요? 10대씩 만들어요. 10대씩? 10대씩? 네. 개인용 금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금고가 예전처럼 엄청난 부호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1차 조립을 마친 금고는 다음 공정으로 옮긴다. 금고를 내려놓고 홀로 어딘가로 향하는 작업자.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시멘트를 기계 안에 넣어 반죽한다.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방안 듣는데요. 뭐 말 그대로 불에 안 타고 네. 물에 안 젖고 하는 데죠. 네. 시멘트의 약품을 섞어 개발한 혼합재를 금고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간에 채우는 것이다. 금고를 에워싼 혼합재가 마르면 단단하게 굳어 금고의 보안성이 높아지게 된다. 약 2, 3일 정도 건조하면 화재나 일반 재난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금고가 된다. 예, 이게 지금 저 금고에 들어가는 건 그 두께거든요. 아, 그래요? 이 두께만큼 들어가도 이게 열에 한 1500도 정도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덕분에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금고 안에 보관된 귀중품과 종이 서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앞쪽을 불로 달구면서 뒤쪽에 손을 대보는 작업자. 열 전달이 안 되는데요? 네, 열 전달이 전혀 안 되죠. 그냥 한 시간 이상 달궈야지 이게 뜨뜻해지죠. 불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물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꼭 스티로폼처럼 물에 동동 뜨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수해가 나든가 불이 나든가 이래도 이게 방수 방화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걸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방화를 넣는 거죠. 시멘트 가루만 사용했다면 무게 때문에 불가능했을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하나의 금고를 완성하기까지 녹록치 않은 과정의 연속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자들이 장비를 내려놓는다. 하나 둘씩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90년대까지만 해도 8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했던 이곳은 IMF 위기를 맞아 20명 안팎의 인원으로 축소됐다. 아, 오늘 반찬이 좋네요. 예, 아주 끝내줘요. 덕분에 직원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한다. 무거운 철을 다루는 일이 많다 보니 밥을 든든히 먹어야 힘도 제대로 쓸 수 있다. 먹는 시간이 최고 즐겁잖아요. 아, 그래요? 일하는 시간보다요? 다 그렇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일이 제일 즐거운 일 아니야? 종일 서서 일하는 이들에게 밥을 먹는 시간은 유일한 휴식 시간이기도 하다.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간다.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갔는지 공장 안은 텅 비어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 옹기종기 모여 남은 시간 휴식을 취하는 이들. 짧지만 단잠에 빠졌다. 빈 공장 한쪽에서 뭔가에 열중한 사람이 눈에 띈다.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혼자요? 네. 스포츠 보고 있어요. 스포츠요? 네, 어떤 스포츠. 거요? 스포츠 되게 관심 많으니까요. 최소 10년은 일해야 금고 기능공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들. 스포츠가 국내에서는 야구. 여기서 이제 일하신 지 몇 년째예요?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나왔는데 성인이 되면은 할 게 없어요. 시골에 땅 조금 있는 거 농사 지어갖고는
도저히 비전이 없었어요. 그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골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저기 수도권으로 다 올라왔죠. 그 올라올 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그 결과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직장 덕에 또 제가 노력한 덕에 어느 정도의 기반은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이들의 마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고를 만든 원천은 아닐까. 그날 오후 심상치 않은 푯말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성된 개인용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아담한 모습의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무게는 약 90kg 정도로 쌀 한 가마니보다 무거운 셈이다. 이곳에서는 완성된 개인용 금고의 잠금 장치를 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 금고의 보안과 연결되는 일이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다. 개인용 금고의 잠금 장치는 디지털 방식이 많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열리는 거. 열리는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잠기는 방식이고. 전면에서 큰 충격이 왔을 때 안쪽 그 저희 안전유리가 손상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그러니까 와이어가 풀리면서 이중 고정 핀이 이제 튀어나와서 걸쇠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금장치 부분에 큰 충격을 받으면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금고가 자동으로 잠기는 것이다. 이제 금고를 이동시킬 때 이동이 되면 이제 경보가 울리기도 하지만 위치가 변경됐다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제가 동적으로 각 기능마다의 문자는 다 틀려요. 문자가 어떻게 보면 보안인 거네요, 이것도? 네, 당연히 이것도 보안이에요. TV나 영화에서 보면은 네.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제 금고를 열잖아요. 어때요, 그게? 그거는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시간을 여러 걸 보고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여러 오랜 시간을 갖고 하면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근데 단시간에 뭐 해가지고 뭐 10초, 뭐 20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금고에 금고 기능을 뭐 안 되는데요. 실제로 절도를 방지하는 능력이나 금고의 기능 등급은 시간으로 측정된다. 전문가에게 금고의 설계와 기능 전반을 알려준 다음 개봉까지 시간을 재고 이에 따라 등급과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즉 단시간에 금고를 여는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 날 공장 안은 완성한 금고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무거운 금고를 차에 싣느라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청주로 갑니다. 청주요? 네, 은행으로. 아, 네. 설치하러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전국 다 다니시겠네요? 예, 네,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금고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60년 전 한국은행 본점 금고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은행의 금고 출입문과 대여 금고 등을 납품하고 있다. 계단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고생할 것 같아. 계단이요? 네네. 여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아, 엘리베이터 있는데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마찰 문제도 또 그 사람들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계단으로 가는 게 가장.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꼼꼼하게 건물 구조를 확인한 후 금고를 나르기 시작한다. 아, 여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무게가 얼마나 돼요? 아, 요거
한 200kg 가까이 될 겁니다. 200kg? 예. 근데 들고 가기에는 네. 힘들어 못 올라가요, 2층. 무게가 만만치 않아 계단으로 오르는 일이 힘들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으니 직접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장정 4명이 달라붙었지만 무거운 금고를 들고 좁은 복도를 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어깨 빠져. 누구 하나라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들여 만든 금고에 흠이라도 날까? 바닥에 내려놓는 일도 조심스럽다. 그럼 갔다 왔어. 어디 있어? 또 갔다 왔어. 아, 그러면 여기 있네. 어깨 안 아프세요? 내려갈까요? 아프죠. 아프다. 계속 하면 여기 엄청 아프겠어요? 그럼요. 현장 상황이 진짜 정 그럴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맬 때 맵니다 이게. 다음은 다이얼 잠금 방식이 달린 은행 금고 출입문을 나른다. 금고 출입문은 무게가 1톤에 달하기 때문에 각 부품들을 따로 가져가 현장에서 조립에 들어간다. 일일이 손으로 나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입구가 좁고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날라야 합니다. 아, 입 안은 걸요? 예, 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외부 사람이 보면은 금고가 뭐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다 알으면 안 되니까. 은행 금고의 특성상 설치하는 과정은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 약 4, 5시간 가량의 설치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다 끝나셨어요? 예,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다른 데요? 예. 거기는요? 다른 데 이제 철거하러. 은행의 금고를 철거하는 것도 한 달 평균 15건에 이른다. 이사나 지점 통합 등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인데 금고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주는 일까지 이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설치할 때 워낙 튼튼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은 더 힘들다. 금고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신중하고 섬세하게 해야 하지만 힘은 배로 든다. 힘이 나가야 되는데요? 뒤로 가. 됐어요. 방금 해야 돼. 왜? 뒤로 오면 되지. 여기가 넓어서 힘이 넘어와야 돼. 아니, 상관없어. 해. 그냥. 한 번 더. 그냥 힘을 쓰기만 해도 힘들 텐데 중요한 부품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옮기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여튼 철거의 싸움이 철거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먼지와 싸움. 묵직한 금고들이 연이어 은행을 빠져나가는데 여기로. 그야말로 중노동의 연속이다. 4시간이 넘게 금고를 해체하고 나르다 보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고를 정성들여 만들었을 때의 마음을 담아 모두가 힘을 모은다. 가방 들어서 밀림으로 끝나니까 그대로 그냥 힘써야 돼. 그걸 써야 사람만 밀어. 드디어 마지막 금고까지 차에 실으면서 이들의 힘든 하루가 끝을 보인다.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예,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 공장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예 작업
완료합니다. 이렇게 작업 끝나면 어때요? 아, 기분은 좋죠. 힘들지만. 다음 날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공장. 커다란 강판을 재단하고 조립하고 또 용접하는 일이 시작된다.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50세. 베테랑들이 모여 튼튼한 금고를 만들 수 있어 좋지만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아, 금고비. 네. 금고비 문. 은행에 보면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창고, 다시 말해서 문입니다. 은행의 현금을 보관하는 출입문이다 보니 각 강판들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들면서 정교한 기술까지 신경 써야 한다. 절대 뚫리지 않는 금고를 만드는 일. 이것이 한 길을 걷는 금고 기능공들을 있게 한 이유다. 도둑놈들이 아무리 판치고 해도 이 금고만큼은 한 번을 못 들고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47년이니까 지금 몇십 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고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었어요.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고를 뚫는 기술까지 함께 커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 제가 여기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열가성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아직까지 은행에 납품 데가 사고 같은 거 한 번 없이 이렇게 지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람은 있죠.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지.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편하게 해주려니까 그러니까 좀만 참아 안 해줘.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편한 일을 그래도 자기는 좀 편한 쪽으로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